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동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또 우동. 예, 만들 게 이거밖에 없네요. 면을 준비하고요. 그 다음에 물을 준비하고, 그 다음에 파도 썰어 놓고, 여기 면은 냉동면입니다. 냉동면 사용하시면 됩니다. 여기다 뭐냐, 이게 뭐지? 오뎅 준비하고요. 그 다음에 숟갓. 숟갓도 준비합니다. 숟갓. 줄기는 업장에서는 안 쓰는데 버리기 아까우니까 집에서 먹는 거에서는 줄기도 넣습니다. 숟갓 줄기. 그다음에 팽이버섯. 팽이버섯도 준비합니다. 자, 물이 끓이니까 여기다 물을 넣고 면을 삶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면을 넣고 끓는 물에 면을 넣고 삶습니다. 이렇게 면을 차가운 물에 데쳐서 냄비에 넣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육수를 넣어서 1번 다시를 넣어가지고 물그 배합해서 올려놓습니다. 오뎅도 넣었습니다. 1번 다시가 이제 끓기 시작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동은 이렇게 준비를 해놓습니다. 들어간 재료는 숟갓, 팽이버섯, 그 다음에 대파 썬 거, 그 다음에 돈가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이게 끓이면 여기다 넣습니다. 짜잔, 완성됐습니다. 여러분들도 우동을 한번 끓여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에 만나요. 바이바이. 짠해.